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사각 파이프는 CO2, 미그, 막대기 용접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대중적이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화재의 위험 때문에 TIG 용접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각 파이프는 TIG 용접을 더 선호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차후에는 미그 용접 또는 플럭스 코어 같은 용접들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도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이니 기대하시고요. 오늘은 이 각 파이프를 TIG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각 파이프로 구조물을 제작하면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요. 저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45도로 자른 후에 용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태그를 했습니다. 용접 부위는 항상 깨끗하게 갈아주시고요. 절단기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또는 핸드그라인더 같은 걸로 커팅을 하면 삐딱하게 커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직각을 맞추게 되면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건을 돌려가면서 용접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가정한다면 용접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쪽이 갭이 좁고 이쪽이 갭이 넓습니다. 갭이 좁은 쪽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갭이 넓은 쪽은 용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별량이 높습니다. 넓은 갭을 먼저 용접하면 이쪽으로 휘어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반대쪽 태그가 부러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넓은 쪽으로 많이 휘어지기 때문에 좁은 갭을 먼저 용접해서 이쪽을 잡은 다음에 반대쪽을 용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큰 영향은 없지만 이쪽을 먼저 용접해서 역변형을 조금 만든 다음에 넓은 쪽을 용접해서 바라시하는 개념도 조금 있습니다. 플랜지 용접을 할 때 플랜지 인사이드를 먼저 용접한 다음에 아웃사이드를 용접하는 개념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순서는 1, 2, 3, 4 이렇게 되겠죠. 넓은 갭에 태그를 튼튼하게 한 후에 1, 2, 3, 4 이렇게 용접하셔도 됩니다. 1번을 용접하기 전에 우선 예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이 갭이 넓기 때문에 크게 용접이 될 겁니다. 그걸 예상해서 갭이 좁은 쪽도 용접을 크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양쪽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이쪽은 작고 반대쪽은 크면 이상하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갭이 없을 때에는 무난하게 용접이 됩니다. 넓은 갭이 문제죠. 넓은 갭을 용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갭이 넓을 때 좋은 용접 방법 중에 하나는 두꺼운 용접봉이나 또는 쇠조각 등을 틈새에 끼워 넣은 후에 용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끼워 놓고 태그한 다음에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작업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접 열에 의한 휘어짐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넓은 갭 용접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형님들이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용접 초급자 형님들께서도 넓은 갭을 어렵지 않게 용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쇠조각이 없으시다거나 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실 때에는 바로 투패스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원패스에서 두꺼운 용접봉으로 틈새를 채워주시고요.
보안 패스에서는 틈새를 채워 주시고요. 그 다음 마무리 용접.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마지막 크레이터 부분은 그라인더로 깔끔하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갭이 넓을 때 갭의 넓이만큼을 전부 용접으로 채우게 되면 용접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응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트릭 같은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짧게 잘려서 갭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을 채운 후에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육성한다 라고도 부릅니다. 이 부분을 채운 후에 그라인더로 갈아내면서 용접한 흔적을 지울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접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잘린 파이프 끝부분에만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린 파이프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갭은 줄어듭니다. 파이프를 연장한다는 느낌으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용접이 파이프 표면 높이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라인더로 갈아내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좁아진 갭을 막으시면 됩니다.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채우는 용접도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두 줄로 용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용접으로 파이프를 연장했고요. 그러면 갭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용접으로 줄어든 갭을 막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마무리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피드가 아주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른 용접들과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 의심되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런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 볼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용접된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면 갭이 넓었던 부분의 흔적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용접을 하게 되면 밸런스가 맞는 용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마무리 용접은 이 정도 크기로 하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크레이터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방법들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연결 부위 4면을 이어서 용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4면을 연달아서 용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용접 열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별량이 높아져서 파이프가 많이 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구조물에 파이프가 여러 개 이어져 있다면 조금은 다르게 용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용접,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조금씩 용접하면서 용접 열을 분산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용접 열에 의한 휘어짐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방법들 이외에도 응용 가능한 용접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것보다 더 넓은 갭을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